알렘 명령어는 지우는 겁니다. 리무브의 약자죠, 그죠? 리무브. 우리가 이걸 몇 차례 썼었던 것 같은데, RMS 파일 1을 지우는 겁니다. 그리고 I 옵션을 주게 되면 똑같습니다. 인터랙티브입니다. 그래서 서로 대화를 하면서 사용자에게 뭐예요? 그 물어보면서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냥 지워버리는 거죠, 그죠? 그리고 R 옵션이 있는 경우에는 recursive입니다. recursive는 반복적인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어떤 디렉토리를 지우려고 그러는데 디렉토리 내에 파일이 있다.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그럴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디렉토리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디렉토리 내에 어떤 파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디렉토리를 통째로 지우고 싶다. 그럴 때 쓰는 것이 R 옵션입니다. recursive예요. 그러니까 디렉토리도 지우고 디렉토리 안에 있는 것들도 지우란 말이에요. 그리고 F는 Pulse입니다. Pulse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냐니까 강제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Pulse는 강제적으로 한다는 건 무슨 의미냐니까 어떤 파일 1을 지우라고 했는데 파일 1이 없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는 없는 걸 못 지우잖아요. 그럼 에러 메시지가 뜨는데 F 옵션을 주게 되면 그 에러 메시지 자체가 없습니다. 있든 없든 그냥 상관없이 지우라는 명령을 완수를 해버리는 거죠. 없으면 없는 대로 그냥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V는 마찬가지로 Verbose입니다. 다양한 메시지들, 작업 진행 가능 중에서 다양한 메시지를 표현해 주는 것이 V 옵션입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서 R 옵션과 F 옵션을 같이 줬죠. 그죠? 그럴 경우 R 옵션을 recursive 하면서 pulse 하라는 거죠. 그 어떤 디렉토리 파일 1과 디렉토리 1, 그죠? 디렉토리 1을 지우는데 디렉토리 1 속에 다른 파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지우란 말입니다. 그죠? 펄스 옵션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펄스 옵션이 없다 하더라도 지금은 이제 리컬시브니까 마찬가지로 다 지울 수는 있습니다. 근데 리컬시브 옵션조차도 없다 그러면은 디렉토리 속에 어떤 파일이 있을 경우 지울 수가 없게 되죠. 지우지 못합니다. R 옵션을 주게 되면은 지울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RF 옵션까지 주게 되면은 이런 파일 1이나 디렉토리 1이 있는 경우에만 이 명령이 정상적으로 집행이 됩니다. 집행이 되는데 이렇게 F 옵션을 주게 되면 설사 이런 파일 이름에 해당되는 파일이 없다 하더라도 그냥 조용히 에러 메시지 없이 RM 명령어를 끝내게 됩니다. 그것이 RM 명령이죠. remove입니다.